어느 한 평범한 가정집. 한 남자가 오랜만에 집에 방문합니다. 다다이바. 업계 세계관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남편. NTR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NTR 킹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이는 건 잠만 자고 있는 남자. 오후쿠로가 이네도 고노 자마다야. 잠을 자고 있는 남자는 이제서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나 뭔가에 느끼더라. 이 둘은 사실 형제입니다. 일도 시내도 집가그라시는 고노 아리사마. 이가겐니 싫어요. 우리가 때 이러이러 한다야. 뜬금없이 형수의 안부를 묻는 동생. 스스로 안 도왔어. 병원이다. 오후쿠로노 멘도 미테쿠레테루. 동생은 형을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직업도 못시내에 브라브라 시댄다더라 유인치브라 오마이가 멘도 미로요. 닌신슈노 스스가 기스캅된다. 형수가 임신한 상태로 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나 봅니다. 지분다때 못도 다이세진시쳐야겠어요 스스산으로도. 난다도? 형수 사랑이 대단한 도련님인가 봅니다. 오마이 나니가 와카른다. 오레와 스스노고도 다이세진시쳐야요. 온통이 대세스니 시댄노. 동생이 이러는 이유는 바로 2년 전 그날부터입니다. 마다 아니키타치가 우치니 쓴데테고로. 하이, 도저. 아리가토. 맛있어. 낙수인 동생 다이스키는 바로 형네 부부와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이, 도리히키사키노 세타이가 아르미타이네. 아, 소. 아나코모 하타라키 자카리나 나 와카르케도. 네. 서로서로 마고노 카가미타이모노 네. 손자를 원하는 시어머니. 네. 며느리인 혼조스지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날 밤 혼조스지는 왠지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손주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압박. 마고노 카가미타이모노 네. 좋은 말로 말하지만 혼조스지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다다이마. 그리고 그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 NTR 킹. 今日も 言われた. 何を? 마고노 카오가 하야쿠 미타이테. 오후쿠로모 오마에모 와카테르다로. 今は会社起こしたばかりで大変な時期なんだ。早いとこ東京に本社移して事業広げないといつまでも三流会社、いつまでも地元にいるわけにいかないだろ。それは分かってるけど、私だって。だったら我慢してくれ。俺だって疲れてるんだ。仕事に専念させてくれ。物事には順番があるんだ。我慢してくれ。 이래는 순서가 있다며 아직 자녀 계획은 없는 남편. 이런 모습을 다이스케는 훔쳐보기만 합니다. 다이스케는 형네 부부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노코로노 스즈산, 가와이소다타. 난데 오마이가 소나고도 싯댄다. 오나지 이에니 그라시레바 소레그라이노 쿠키 간지르요. 아노코로와 지교 각다이데 시치다타. だけど現にこうやって子供できたじゃないか。 それはどうかな? どういう意味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してなかったでしょ? してなかった? 아? 야릇한 미소를 보이는 다이스케. 오마 이가겐니 싫어. 지지츠다로. 아노히.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분 유지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봤으면 이미 스토리가 다 그려지실 겁니다. 모처럼 시어머니와 아, 남편이 하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스즈산, 말이けど 다이스케의 식사だけ お願いね. 아노코 마다 내테루 미타이다けど. 네, 직업을 헤매테카라 안나간지다けど. 네, 혼타 말이코じゃないのよ. 오후쿠로가 아마야카스카라. 직업도 続かないんだよ. 어머, 이끄요. 자, 네, 이끄기마스. 하이, 이끄라사이. 둘이 떠나자 집에 혼자 남겨진 혼조스지. 다이스케는 어차피 백수라 집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사실 혼조스지도 아이를 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일에 순서가 있다며 계속 자녀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혼조스즈는 일단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럴 때는 역시 집에 누군가 있나 확인을 하는 게 먼저죠. 하지만 자고 있던 다이스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스즈를 보게 됩니다. 別に 隠すことじゃない. 숨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하는 건 아니죠. 스즈가 そんなことするわけないだろ. 変な 모습 ばっかり しやがって. 다이스케는 형에게 다 이야기하지만 형은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言えなかったんだ. 가와이소니. 殴られたいのか? 殴りたければ殴れば. お前殴っても何の得にもならない. バカなこと言ってる暇があったら仕事しろ. バカなこと? 本当のこと話してるだけだろ. 兄貴は何も知らないんだよ. 鈴さんのこと. 제가 봐도 형은 스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는데 말이죠. 사실 형도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했지만 일 때문에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다 배워왔다. 어. 사실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죠. 早く 도쿄에 진출できるように 頑張るから. 안나やつと一緒の家に住まわして住まないと思ってる. 백수라 집에만 있는 동생 때문에 혹시나 스즈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지만 私は大丈夫だよ. 스즈는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생 다이스케를 감싸고 돕니다. 다이스케와 스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다이스케. 仕事もしねえで。いすぎだよ。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닌가? 現実と妄想の区別もつかないのか。 妄想? さっきから言ってるだろ。 本当の話だって。 사실 제 채널은 판타지 영화 전문 채널입니다. 俺とおふくろがいるのに 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だろ。 そんなことどうにだってなるんだよ。 だから現実に。 이제는 아무 때나 남편이 자고 있을 때나 어머니가 계실 때도 판타지 영화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 참고로 이 장면은 혼조스즈와의 투샷입니다. 다이스케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스즈가 そんなことするはずない. 오마이노 우소니 決まってる. 혼조스즈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데. 뭐또 面白い 話가 아른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아니기. 鈴さんが妊娠分かったのと引っ越した時期考えてみるよ. 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鈴さんの妊娠兄貴の種じゃなかったとしたら. 예상 가능한 뻔한 전개지만 정말로 재밌는 전개입니다. 나니 바가나 것도 있던데. 남자 배우로 NTR 킹이 나오는 순간 이미 예정된 전개입니다. 본인도 아는지 왠지 불안해하는 형입니다. 역시 업계 세계관 최악체. 다시 과거로 돌아와 형이 원하던 대로 일을 잘 불려 도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즈산, 고멘네. 전혀 引っ越しの 준비를 手伝えなくて. 예, 大丈夫です. すいません, 고가나 食器ばっかり もらってしまって. 이나요, 전혀 気にしないで. あなたたちが いなくなると思うと 寂しくなるわね. 오빠さん. 流星のこと お願いしますね. はい. あの子は本当によくできたいい子だからこれからもお願いね。はい。あと初孫も。 어김없이 이번에도 손주가 보고 싶다며 압박을 하는 시어머니. 스즈는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짓지만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무 갱칸마데 오크리. 이나 이나. 이때키마스. 이때라샤이. 이번에도 어머니와 남편이 집을 비우게 되고 집에 동생인 다이스케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등장하는 다이스케. 스즈사. 아까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뭐, 子供の 것도에 나이는 것도 아니잖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기 뭐, 우리 뭐, 同じ地には変わりないんだから.
역시 우리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흘러가지만 이런 게 또 재밌습니다. 서로서로 고도를 만들면 괜찮아. 오프크로도 欲しがってたし. 으소다 설레온다. 모든 걸 이야기하는 다이스케. 하지만 형은 아직도 이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思い当たる節あるだろう. 빈사 상태인 형을 상대로 동생은 막타를 때려넣습니다. 지피는 게 없냐는 말에 생각에 잠기는 형. 사실 요 근래 평소와 다른 수지의 행동이 눈에 걸렸습니다. 뭐야매라! 이제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스케! 다다이마.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집에 돌아온 수지. 도하시다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줄 수지가 돌아왔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는 남편을 보고 이미 모든 게 걸렸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수지, 오마에노 오나카노 나카노 코와 오레노 코나노카. 하지만 태연한 척 빠르게 머리를 굴려봅니다. 이제 남편이 알아버렸으니 모든 걸 이야기해야 될지. 다이스케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지금은 그냥 놀란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즈, 나 수즈, 다이스케가 이때를 것과 신지스나노카. 울먹이는 형. 소레토모. 이제는 정말 사실을 이야기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혼토노 것도 이때 그래. 다이스케도 이제는 밝힐 때라고 눈빛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아직 스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지,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누구의 아기인지, 혼조 스즈만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타. 이상 혼조 스즈 주연의 작품이었습니다.